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론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직업 심리학 이론을. 그래서 오늘부터는 책에 나와 있는 1차 필기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필기 공부를 할 때도, 이론을 공부할 때도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을 치실 때 특히 2급은, 2급 1차 필기는 급하니까 문제만 달달달 외우세요. 그런데 2급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필기와 실기가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필기만 공부하듯이 기출 문제만 외우시면 2차에는 쓰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이론들이고, 이론이 여러 가지고, 제가 심리 상담을 묶어서 공부를 하시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새롭게 만나는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지 못한 이론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출 문제 답만 외우다 보면 내가 뭐를 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심리 상담은 한 번씩 다 읽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론할 때 매번 드린 말씀이고요. 예, 이것도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기출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심리학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긴즈버그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로 발달 이론을 배울 때 서너 명의 학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발달 이론이라서 하위 요인이 많아서, 예, 이런 부분은 좀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슈퍼랑 긴즈버그는 하위 요인이 서로 다른 걸 집어넣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슈퍼와 긴즈버그의 하위 요인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좀 외워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현실 잠정 성숙기가 틀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설은, 직업 선택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예. 그래서 요 성숙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긴즈버그의 이론을 기억을 하시면, 예, 머릿속에 기출 문제도 그렇게 푸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긴즈버그의 이론을 기억을 한다면, 아, 이거 진로 발달이고,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답이 보이시는데, 그냥 성숙기다, 성숙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홀랜드 얘기입니다. 심리학 공부하실 때, 이거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설명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 지금 이 공부는 직업 상담사 시험을 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홀랜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특성전이 이론도. 그래서 홀랜드 이론인데, 그 심리 검사에서 홀랜드 이론을 갖고 흥미 검사로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리아색. 이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여기에 관련된 유형에 짝지은 게 제대로 맞는 것은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개가 나왔는데, 현실 유형, 이거는 기계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맞아요. 탐구는 연구하는 거고, 관습은, 예, 관리적인 차원으로, 이거는 숫자를 갖고 일하는 거고, 사회적 유형은, 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형은 기술자, 탐구형은 화학자, 심리학자, 또 예술형은 미술가, 사회형은 교사, 상담가, 또 진취형은 정치가, 사업가, 관습형은 은행원, 회계사. 이거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아마 여기서도 몇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이론, 리아색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에릭슨의 얘기예요. 에릭슨의 질문인데, 제가 심리학 할 때도 이 에릭슨은 사실 저희가 직업 상담에서 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심리의 프로이드의 이론이랑 비슷한 그걸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기출이 나오면, 기출 나왔을 때 한번
어떤 질문이 되는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과업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란입니다. 예, 이거 다 일일이 못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해석이, 여기, 예, 청소년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아 정체감, 내 정체감 혼론. 요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 거는 이렇게 기출이 나오면, 기출 나온 걸로만 기억을 하시면, 예, 학생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